안녕하세요, 키워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연계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연계율 70%인 EBS 규제를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례와 함께 과목별 연계 규제의 공부 방향을 짚어보고 유의사항과 꿀팁까지 말씀드릴게요. 1교시 국어입니다. 국어는 중요도를 별 4개로 잡아보았는데요.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언어, 각 영역별로 중요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는 단연 문학입니다. 작년 수능에 출제된 6개의 작품 중 4개가 연계작이었는데요. 즉, 여러분도 올해 수능에서 연계교재의 작품들을 마주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 수능에도 이렇게 연계교재 작품들이 출제되었고요. 따라서 연계 문제가 출제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작품의 포인트를 숙지하는 것이 공부의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상 표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시는 분량이 소설에 비해 짧기 때문에 연계 체감 효과가 큰 편입니다. 특히 고전 시간은 웬만하면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하고, 현대시의 경우 비연계 작품과 연계 작품을 각각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점 참고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설과 같은 산문의 경우 작품의 분량이 길기 때문에 연계되더라도 수록된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적지만 줄거리나 인물관계 등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다양한 장면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학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의 경우 반드시 작품의 텍스트와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석서나 내신 자료 등에 의존하여 선지를 판단할 경우 문제의 요구사항과 다른 관점이 될수 있다는 점한번더 유의 부탁드립니다. 국어 연계교재 공부의 2순위는 언어입니다. 문법은 항상 오답률 상위권에 한 문제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교재에 수록된 내신, 그리고 문제 설정이 연계되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개념 학습 부분과 문제 부분, 특히 보기와 선지에 제시된 예시를 문제 설정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정리해두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영역인 독서나 화법 작문의 경우 소재 연계가 주의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에도 다음과 같이 연계되었고요. 따라서 내신 대비와 문제풀이 훈련 용도로 학습하시고 기출 분석을 우선순위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교시 수학입니다. 일단 작년 수능 연계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3점 문제가 대표적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수학의 경우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교재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수 없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능 대비 관점에서는 우선 개념과 기출이 정리된 이후 문제풀이 훈련을 위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교시 영어입니다. 영어는 중요도 별 5개인데요. 먼저 연계 방식을 정리하고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연계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재의 영어 지문이 주제나 세부 내용 등을 묻는 유형으로 연계되면 교재와 유사하지만 다른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교재와 동일한 지문이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직접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70% 이상 연계되었고, 주요 독해 문항 중 7문항이 직접 연계되었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 간접 연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고, 주제가 교재 문제와 유사합니다. 직접 연계는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지문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었다면 바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부 방향을 정리하면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점을 염두하여 효율성이 높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연계교재를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감각도 같이 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시간 재고 문제풀이 하시고, 모르는 단어와 구문 정리하시고, 지문의 내용 전개 흐름을 짚어보면서 주제를 파악하는 공부까지 해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강이나 분석서, 변형 문제집을 활용하여 복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교시 탐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탐구 과목 연계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교재의 곳곳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념 설명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료, 문제에 제시된 자료, 선지, 해설지 내용까지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수능 때까지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와 제2외국어입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먼저 빈출 개념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활용해 주시면 효과적이고요. 제2외국어에는 따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개념은 수능 특강으로, 실전 연습은 수능 완성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틈틈이 풀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유의사항과 꿀팁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이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장에서 연계 문제를 마주쳤을 때에 대한 것인데요. 학습된 기억에 의존하여 풀기보다 다시 한번 평가원이 변경한 부분이 없는지 요구사항과 문제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재를 풀다가 교과서나 기출문제에서 나온 내용과 다르거나 이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제자분, 편집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기나 오류사항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정후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첫 번째는 EBS 사이트를 통해 연계교재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복습이나 오답정리, 짜투리 시간 공부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검색 기능을 이용하게 쓰면 특정 개념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하거나 관련 문제를 모아서 볼 수 있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물론 제가 큐브 마스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의 EBS 분석 자료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지 모델인 펭수가 말했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